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24기로 활동 중인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20학번 김예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고려대학교만의 독특한 행사인 4.18 구국대장정에 참여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18 구국대장정은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4.18 고대생 3,000명 의거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수유리의 국립묘지역까지 약 2시간가량 마라톤을 한 뒤 고려대학교 선배님들 및 열사분들께 참배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구국대장정을 하러 떠나볼까요? 저는 지금 중앙광장에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생명대 깃발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렇게 환경생태공학부 깃발을 찾아서 앞에 서 있고 이제 12시부터 구국대장정 본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범대 오셨나요? 네! 생명대 오셨나요? 네! 심리 오셨나요? 심리? 생명과학대학도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학대학의 깃발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관을 한 바퀴 쭉 둘은 뒤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려대학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뒤에 이렇게 본관이 보이고 저희는 지금 고려대역을 향해서 일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힘이 들어서 언니 이걸 뭐라고 하지? 화물차? 트럭에 지금 잠깐 몸을 싣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언니도 같이 탔어요. 지쳐가지고 시원하신가요? 저 머리 보이나요? 머리 날리고 있어요. 도착!